아, 오늘 어떤 간증 4270의 주제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어떤 간증을 이렇게 쓸 때 이렇게 길게 쓸 줄 몰랐다고 대단한 필력을 가졌다고 칭찬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4270번째 지금 유튜브는 뭐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블로그로 어떤 간증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그것을 연결해서 그냥 4270번째 4270번째 어떤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필력이 좋느냐 4270번까지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참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이걸 훈련시켰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간증을 쓰고 또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한 조각을 이렇게 십자가 조각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십자가 조각을 하고 골고다를 만들고 이 모든 계획들이 다 하나님이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고 추진됐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리고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딸까지도 같이 묶여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운행됨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의 간증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지만 이번은 저 개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정되어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내 101장에서 전교 2등상을 받자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가 글을 잘 쓰니 앞으로는 글 쓰는 작가가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책도 많이 사주시고 작가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를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내 101장 대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 시에서 뭐 학생들 101장 대 있으면 학교 대표로 뽑혀 나가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뭐 미술부였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또 조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림 그리는 아이는 많았지만 조각을 하는 애는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학교에서도. 그런데 그 조각이 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뭐 대학교가 주최하는 전국 학생 미술대회에서 또 1등을 하게 되자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가 뭐 교내 101장에서 2등한 것하고 전국 미술대 조각 부분에서 전체 1등을 전국적으로 1등을 한 것은 네가 아마도 글 쓰는 것보다는 더 조각하는 데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너는 조각가가 돼야 되겠다. 미술대학을 가라.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작가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아무튼 조각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글 쓰는 것을 저는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각을 이제 하고 뭐 대학교 대학원을 하면서 또 한 모든 그 중견 작가들이 활동하는 그런 6개, 7개 그룹에서 그렇게 이제 왕성하게 작품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신학을 하라고 시켰을 때 내가 나이가 어린 시절에 글쓰기로 필력을 갖게 하고 이 모든 어떤 간증을 4270번째까지를 쓸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예비 돼 있었고 또 조각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내 인생에 지금 그 거의 절반 이상을 이거 준비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거. 그리고 나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내가 나이 50일 때 사업장 두 개와 작품 활동을 일곱 가지 그룹에서 왕성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주님, 저는 지금이 너무 좋사옵니다. 아, 작가로 활동한 건 내 꿈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사업장에서는 돈도 잘 벌고, 또 뭐 자동차도 새 차로 바꾸면서 내 작품 뭐 대리서로 뽑고, 이 모든 활동하는 너무 즐겁고 기뻤기 때문에, 아, 이것은 하나님 나한테 준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모든 꿈을 다 이루고 나는 평생 조각가로 작품하면서 사는 게 꿈이었는데, 그걸 다 이루었어요. 활동하고, 또, 또 내 작품이 전시에 나가고, 또, 또 예술가들이 또 오프닝 뭐 파티도 열고, 또 뭐 은사님이 또, 예술을 회원이시기 때문에, 큰 뭐 우리나라의 대단한 우리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분들을 그런 파티에서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 즐거운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50 나이면 이제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이제 젊질 않기 때문에 신학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죠. 50 나이에 뭐 신학 공부하고 나서 몇 년이나 뭐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는 암기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나이가 급속히 시력이나 기억력이나 체력이 떨어져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안 된다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랬는데, 그러면 네 지금 외무고시 공부하고 있는 네 딸을 네를 도울자로 해서 그 애를 신학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저기 하나님께서는 너를 엄마를 도울자로 해서 너를 신학을 하라고 그러신다. 나는 이제 신학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몸을 치시더라고요.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아프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이제 낫게 하셔서 그다음 이제 우리 딸이 외무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신학을 하라고 그러신다 그랬더니 얘가 다 보따리 싸가지고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든 사람은요 아무리 도망친다고 하나님 손바닥 아니죠. 그 고시촌에서 폐결핵을 갖다가 옮아가지고 기관지가 다 녹아가지고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거기 기도에다가 플라스틱 관을 속에다 심어가지고 살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돼서. 진통제가 다른 병원을 또, 그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우리 국내의 1인자인 그런, 교수님,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80 거의 다 되신 분인데, 이제 개인 병원을 차리고 계셨어요. 서울대 교수로 계시면서, 이제, 전형퇴직하시고. 근데 그 분야가 뭐, 스웨덴에 뭐, 그런 데서 참석해서, 뭐, 신문에도 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훌륭한 분을 만나가지고,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살릴 가망성이 없다. 그런 걸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치신 질병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조상 저주라든지 또 하나님이 치셨을 때는 기도빨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얘가 거기서 가져온 진통제가 시간이 다 돼서 먹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비명을 지르고 막 몸을 막 뒹굴고 막 아주 말도 못한 고통을 당한 거죠. 그 진통제로 견디면서 사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여름이었는데, 내가 우리 딸을, 데리고 산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딸한테 야 공기 맑고 좋은 저 강원도 쪽에 산세 좋은 데 가서 산기도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차에다 모든 뭐 텐트도 싣고 뭐 이것저것 해서 우리 아들하고 이제 우리 아픈 딸을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약 탈 때가 됐으니까 약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로 강원도 쪽에 산으로 이제 갈
계획으로 모든 거 차에 잣등 싣고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 와서 너무나 황당했어요. 병원 문의가 뭐 5일 동안 병원이 여름 휴가라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이 먹어야 될 시간에 잠깐 한 30분만 늦어져도 막 고통이 심해서 온 방을 뒹굴고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고통이 그렇게 심한데 그 진통제하고 치료약을 받지를 못하니 5일 동안이면은 엄청나게 막 나빠지겠죠.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아요. 그래서 지금 텐트랑 전부 이 모든 걸 싸가지고 지금 아이스박스 님은 다 해가지고 산으로 지금 가려고 모든 준비를 차에다 잔뜩 싣고 식구 셋이서 이제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나하고 셋이서 지금 준비를 다 해가지고 병원 들려서 약 타가지고 지금 출발을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뭐 휴가고 약도 가져갈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 약이 없으니 뭐 다른데 병원 약은 듣지도 않았고 오직 그 병원에서만 제대로 된 치료약을 줬어요. 그게. 그래서 그 약은 또 병원 조제를 하지 않고는 일반 것에서는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다른 병원에서는 간만 손상시키는 약을 줘가지고 오히려 참 큰일 날 뻔했다고 그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데나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집으로 가도 약이 없으니 뒹굴고 막 이게 고통스러울 거고 산으로 가서 만약에 급작스럽게 얘가 막 무슨 위험한 고비가 닥치면은 그나마 응급실도 못 갈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그 진통제가 없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번 매달려 보자. 그리고 이제 저기 강원도 뭐 평창 쪽에 있는 그런 산세 좋은데 계곡에 그 밑에 냇가가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밭에 이제 그 밭둑에다가 이제 차를 대놓고 밑에다가 이제 우리 아들이 텐트를 치고 이제 있고 나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자마자 냇가에 앉아서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했죠. 아 그때 기도는 낫게 해주라는 기도는 참아 못해요. 오늘 저녁에 우리 딸이 진통제가 없으니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 딸이 너가 저기 신학을 할 테니까 저기 고통만 좀 없게 해달라고. 우리 딸도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지가 아프게 되니까. 이렇게 죽을 바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신학을 해라. 그래서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한 시간인지 한 두 시간 정도 기도를 했나 봐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하나님 제발 절대 절망 중에서 우리 딸이 낳는 것은 그만두고 우선 오늘 밤에 진통제가 없이 처음으로 이렇게 산에 와서 이렇게 텐트 안에서 자는데 안 봐도 비디오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시간을 약간만 지나쳐도 고통이 오는데 그걸 그 약이 아예 다 5일 동안 앞으로 먹지 못할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제발 우리 딸이 오늘 저녁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그 소리 지러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 저녁 준비를 해주려고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기도 끝나고 나서 엄마 저 하늘 좀 봐. 무지개가 떴어. 그래. 그래. 아 좋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나 보다. 그게 하나님이 언약이신데, 그러더니, 또, 엄마, 근데 이 무지개가 또 하나가 저쪽에 또 떴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쌍무지개다. 성경에서 노아가, 그 하나님이 홍수로 그 모든 땅을 치실 때 노아 여덟 가족만 건지시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다 물러간 다음에 노아 가족한테 평생을 내가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 치지 않을 것을 내가 약속하마. 그 대신에 저 무지개를 언약으로 두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시죠. 그래서 내 기분에
그 하나님께서 방금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했던 것을 응답하시고 나하고 약속을 해주신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는 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죠. 우리 애가 이제 언제부터 이제 고통이 오고 통증이 올지를 모르니까 밤새도록 딸 옆에 누워서 텐트 안에서 지금 그때 여름이었어요. 그 안에서 계곡이라 시원하고 그런데 우리 딸이 코를 골고 잘 자더라고요. 밤새도록 아무런 약도 안 먹었죠. 진통제도 안 먹었죠. 그 전날까지도 뭐약 먹는 시간 조금 한 10분, 20분만 늦어도 막 고통이 시작됐는데 약도 안 먹었죠. 진통제도 안 먹었죠. 그 쌍무지개가 뜨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참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돌보는 도울자로 정해 놓으셨는데 나도 엄마도 지금 조각가로 그냥 왕성히 활동하고 너무 삽도 두 개가 잘 되고 상가도 사고 그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안 하니까 병을 치셨는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게 그냥 밥도 못 먹고 그냥 누워서 그러다가 뭐 병원 갈 시간도 없었어요. 우리는 토요일까지 하고 했으니까 종합점검 금지 받을 뭐 일요일만 빼고 쭉또 일요일 주일날도 또 교회 가고 그냥 그어 아주 고통스럽다가 신학을 하면서 그냥 건강하게 됐어요. 신학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딸도 신학을 하면서 다 건강해질 것이다. 신학을 하면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다 낫게 해준다고. 신학을 하면서 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딸한테 그랬더니 너가 모세고 네 딸은 아론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역에 둘이 같이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그 산기도를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5일 후에 이제 그 병원을 갔더니 그걸 깜빡 잊었다고 세상에 어떻게 지냈느냐고 의사 선생님이 나이 늙으신 노인인데 막그 위급한 환자를 자기가 깜빡 잊었다고 그약 시간이 그런 것인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막 너무 미안해하고 그러고 당장 검사를 해보자고 그런데 산기도 가서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랬더니 그날부터 통증이 없어지고 이렇게 지금 그렇다 그랬으니까 검사를 해보시더니 이제는 진통제를 안 먹어도 되겠다 하고 엄청난 차도가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리고 약도 저기 퍼센트를 절반 이하로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다 나아도 약을 좀한몇 달씩 한 대여섯 달씩은 먹어주는 게 좋다고 보니까는 다 나았는데 그 고통스러워서 진통제 없이는 잘 수가 없고 못 견뎠는데 그 가서 산기도 가서 그렇게 무지개를 하느니 언약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무서워서 신학을 한 거예요 얘는 무서워서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됐는데 참 오늘 지금 지금 4270번 어떤 간증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컴퓨터도 뭐 독수리 타법으로 쓰고 그 대신에 내 10개 블로그를 다 우리 딸이 운영해요. 그리고 엄마 여기는 좀 답장을 써줘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답장 써주고 나는 전혀 그런 건 몰라요. 우리 딸이 다 나는 그냥 컴퓨터 독수리 타법으로 그냥 글만 써서 올려주면 어떤 간증 그랬고 요새는 이제 내가 이렇게 페이퍼에다가 번호를 적어서 이렇게 순서만 적어서 내가 그냥 어떤 간증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쓰지도 않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딸이 도와주니까 전도사인 우리 딸이 도와주니까 하나님 일을 근데 내 이제 이게 하면서 자기가 교회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고 또 교회에 대해서 많은 그저 마음이 상해서 상처를 입고
그만둔 사람들이 이 어떤 간증을 듣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많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녀를 사용하시면서 우리 딸한테는 내가 그 참 다루지 못한 어떤 컴퓨터 물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 10개 블로그하고 이 유튜브를 이제 좀 한 지 지금 3개월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른 블로그는 한 18년,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딸이 이제 도와줘서 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이제 많이 고통을 받고 원수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보내어진 자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과분한 은사를 나에게 주셨어. 내가 신학을 두 군데를 해봤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인격에 비해서 난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러시나? 다른 사람들이 뭐 두 단계만 깊이로 영적으로 들여다보는 걸 나는 밑에 다섯 단계까지 밑을 내려다보니까 그 뼛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니까 같은 그 목사님이나 같은 동기 목사님이나 같은 동기들이 신학 때도 전부 상담을 할 때는 이게 이쪽 신학대학도 그러고 저쪽 신학대학도 그다 몰려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또 교수가 이런 신학생이 자기 반에 있으면은 이 반 전체가 많은 은혜를 입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끝나면은 자기 순번대로 상담할 차례를 자기들끼리 줄 지어서 내가 또 끝나면은 또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상담을 하고 당신 다음에 내일 하세요 이렇게 자기들이 번호를 정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교수가 그렇게 말을 하지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어진 자인지 나는 알 수 없으되 나의 모든 어린 시절부터 모든 계획이 돼서 내가 백일장에서 글쓰기를 했던 것 또 내가 조각을 했던 것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어떤 간증을 쓰는데 4,270번을 쓰는 동안에 그 글 썼던 그런 모든 그 재능이 다 들어가게 되고 또 십자가 조각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조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중학교 2학년부터 조각을 시작해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작품활동하는 이 모든 중에서 한 30년 전부터 십자가 하나님 거 외에는 내가 다른 거 짓질 않았어. 뭐 20대 때는 뭐 여인상도 있고 그러는데 그 다음 이제 한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는 전부 십자가, 골고다, 예수님의 뼈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삶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평생을 조각한 것을 십자가 조각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 평생에 모은 그 모든 작품을 하나님께 조각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면서 우리 딸과 어떤 간증을 유튜브에 지금 4270까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 딸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에 어린 시절부터 예비되어 있었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볼 때 소름 끼치도록 참 그 하나님이 애정하시면 놀랐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을 4270 하나님의 애정하심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 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일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원수가 전적으로 그것을 방해치고 마귀 사탄이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또 그걸 방어해 주시고 돌자를 보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또 도운 자를 축복하시고 그 자들이 우리 뭐 대문에다가 독을 묻히고 개를 죽이고 내가 해놓던 거에 방해친 자는 하나님이 죽이시더라고요.
철저하게 그 밟아버리신 걸 내가 봤어요. 철저하게 예, 보호하신 것을 예, 참 하나님이 예, 예정하시고 또 참 택하여진 자들 보내어진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걸 오늘 예, 어떤 간증 4270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참 그 택하신 자녀들로서 하나님 택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다 선택되어진 또는 보내어진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 안에서 늘 기쁘고 즐거워하며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예정된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떤 가진 4270의 축도와 중보 기도는 산기도가 끝난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